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무정리 판변TV의 강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팔레온 고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1118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이고요. 성폭법 위반으로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 상고인은 검사인데 파기 환송됐죠. 그러니까 무죄를 받았다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군인들이었어요. 이 군인들이 전부 다. 피고인이 2013년 11월에 남양주시 노래방에서 피해자 A가 이제 여군이죠. 여군을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왼쪽 젓가슴을 만지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에서 강제추행했다. 이런 내용으로 됐고, 이 피해자는 4년 9개월이 지나서 피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데 2013년 12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죠.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밤 한 10시 정도에 전화로 남자친구가 잡았느냐,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그 통신매체를 위한 음란죄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원심에서는 이제 둘 다 무죄를 받았죠. 이때 이제 문제였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마땅히 피해자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원심의 무죄 선고 이유인 거죠. 과연 이게 맞느냐?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 무릎에 앉는 것까지는 지금 피해자가 그러니까 뭐 부동의 할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릎에 앉았어요. 근데 대법원은 무릎에 앉았다고 용인하였다는 사정이 그와 다른 추행 행위를 용인하였으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앉았다고 해서 가슴을 만진 것을 동의했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럼 젓가슴을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래 만졌냐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원심에서는 이게 과연 젓가슴을 만진 건 아닌지 알 수 없다라고 배척을 했는데 피해자가 추액의 지속 시간을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수치심이 아닌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했거든요.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혐오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 없이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에 대한 느끼는 그 반응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 연령대의 피해자가 통상적인 피해자라고 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통상적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할 게 아니라 통상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추행 행위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하나의 두 번째 사건은 전화로 성적 발언한 것도 피해자가 20살의 여성 그 하사였고 피고인은 임관 15년 된 35세 상사였어요. 그 통화 시간은 밤 8시에서 9시경. 그 피해자 이 사건 발언 녹음한 후에 곧바로 소속 부대 주임 원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이 피고인은 결혼을 앞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남자였는데 이렇게 이제 그 A한테는 뭐 이렇게 젓가슴을 만지기도 하고 그다음 B한테는 전화로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잡았냐 왜 좋은 거에 그렇게 안 하느냐 나 같으면 지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피해가 피해를 느끼는 사람이 개별적인 감정 영에 볼 게 아니라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기준으로 하라.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범죄 강제추행이나 성적 발언 등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고 가해자의 의도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둘다 사건에서는 이 가해자인 피고인은 A나 B와 사귄다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노래방을 가거나 그다음에 그 전화를 받는 이유는 직장의 상사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연인 관계나 뭐 어떤 뭐 썸을 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피고인은 이미 결혼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해자인 피고인이 했다면 이거는 그 이런 강제추행이나 성적 음란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 아닌 분노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이 무죄 사유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성범죄에 있어서 특히나 피해자의 느낌, 뭐 이런 감정, 여기에 너무 그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추행액이라고 볼수 있다면 다 추행이 된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